경천 아줌마한테 그 엄청난 짓을 저질렀는데 아줌마가 살아 들어오셨으니 속이 뒤틀린 만도 하겠죠. 검사 결과 나왔어요. 스트레스성 위경련이에요. 좀 더 큰 병이길 바랬을 텐데 많이 아쉽겠구나. 혼인신고 때문에 아직도 화 안 풀리신 거예요? 온갖 발톱 다 드러날 땐 언제고 또 갑자기 내숭이야. 저희 결혼 반대하셨었잖아요. 2년 동안 혼인신고 안 된다는 말씀도 하셨었고요. 그래서 거짓말한 건 아니다. 용기는 가상한데 거기까지야. 네가 아무리 용을 써봐도 나랑 내 아들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건 알아야 될 거다.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다 나으신 것 같네요. 수속 다 했고요. 조금 이따 병실로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. 이런 위경련 따위 가지고 입원이야. 빨리 와서 빼라 그래. 어머니. 이러시면 안 돼요. 완전히 진정되지 않아서 경련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어요. 그렇게 걱정되면 너부터 집에서 좀 나가주면 어떻겠니? 내가 네 얼굴만 안 봐도 내 스트레스 중에 반은 날아가겠다. 어머니. 빨리 빼라 그래. 왜 그렇게 집에 가려고 하세요? 뭐? 뭐가 불안해서 이러시는데요. 너 한마디만 더 해봐. 태영 씨도 여기 안 오고 집에 있는 거 보면 이렇게 서둘러 가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. 아닌가요? 너 여기서 봉변 한번 당해볼래? 그거 싫으면 당장 와서 이거 빼라 그래. 조심히 모시고 가. 너는? 저는 오늘 당직이라서요. 가지 가지 하는구나 아주. 어머니도 세월 앞에선 어쩔 수 없나 봐요. 뭐? 누구 하나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던 분이 위경련이라뇨.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? 지원 오빠 어머니가 살아 돌아오셔서 겁나세요? 뭐? 네가 지금 내 걱정을 해주고 있는 거야? 우지원이 엄마가 살아 돌아온 게 무슨 뜻인지 알면 네가 지금 이렇게 한가할 새가 없을 텐데. 안타깝게도 나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단다. 치매 걸린 여자가 하는 증언은 아무 효력이 없거든. 우지원이가 이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지금쯤 백상구 증언이 얼마나 아쉽겠니? 어머니. 백상구 증언 없앤 게 누구지? 넌 꼭 이렇게 내가 더하기 빼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줘야 상황 파악이 되니?